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아마존 7일차입니다 내일이면 나가는데 오늘 컨텐츠를 바로 두 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어제 하이킹 하다가 산에서 굉장히 깊은 약간 계곡 같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흙탕물이긴 하지만은 저번에 통발했을 때 막 희귀한 친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곳에 하면 진짜 전기뱀정어나 악어 뭐 다양한 거 진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하이킹해서 통발을 던지려고 합니다. 거기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생닭 통발 컨텐츠 한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바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야, 너 왜 자꾸 나 따라다녀?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가 저 계속 끌고 달라고. 아우, 야야야야야야. 아까 나 손 닦고 왔는데 또 이따다다다다. 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닥. 어, 그래도 엄청 좋아요. 아이고, 고양이야, 강아지야, 뭐야? 여러분들, 저희 하이킹 전에 통발 수거합니다. 통발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 낙엽이 보일 정도로 얕은 곳에서도 가물치랑 뭐 별의별 거 다 나왔는데 이렇게 좀 깊은 데 있거든요. 한 몇 메터 되는 깊은 데다가 계곡에 던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전기뱀장어 계속 얘기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6일 숙성된 닭을 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오, 우리 캐치는 어디 갔지? 살살 바모스. 엘레나 바모스? 오케이. 아, 같이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산 속에 있는 정글 속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곳에 갑니다. 지금 장주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장주가 좀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님이랑 저랑만 지금 가고요. 통발은 총 3개 들고 와요. 여기 2개 있고 줄도 길고. 미끼로는 6일 숙성된 바로 생닭을 준비를 했습니다. 캡틴, How long distance? How long distance? Near 45 minutes? 20 minutes? 아, 20분 정도. 되게 가깝게 얘기하는데 20분입니다. 야, 근데 산 속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런 곳 가면은 무조건 진거미새우나 아니면 가재 아니면 버들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아마존 계곡에서는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슨 뭐였지? 그러니까 메기 종류랑 가물치가 나오고 했었잖아요. 심지어 민물개도 한 마리 나왔었습니다. 와,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수심이 더 훨씬 깊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벌레를 뭐 찍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냥 쭉 20분 걸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기온이 거의 20도 초반이에요. 새벽에는 사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도 한 17, 18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마존이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진짜 추워 가지고 헌터빵님이랑 장주랑 계속 잠 깨가지고 막 옷 반팔찌 3개씩 껴입고 자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에어컨 강으로 틀어놓은 정도. 아, 오, 여기 좋은데? 오, that's good place. 엘레나 하나, 헌터빵 퓨웅 하나. 여러분, 저희가 영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 통해서 영어, 간단한 영어 씁니다. 저는 참고로 영어 진짜 못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고나 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거 가져온 이유가 통발하려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나야, 미안하다 고나야. 고나야, 네 밥을 고나, 아빠가 아마존 물고기한테 주는구나. 넌 집에 많잖아. 여기서 돈 벌어 가서 사줄게. 다 버려. Please. 어때? 어때? Please cutting. 와, 이씨. 와. 어, thank you. 여러분, 이게 닭이 6일 정도 썩으면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Please cutting. Thank you.
두 개 넣을까? 바다통 갈 거예요? 잠깐만 우선을 빨리 넣을게요. 자 닭다리 자, 하나, 세 개, 세 개, 세 개. 제가 많이 넣었거든요 다리가. 세. 오케이. 우선 세 개 준비했고. 네. 오케이. 냄새 안 맡아요 저. 아. 와, 우와, 굿. 역시 헌터. 역시. 캡틴, 캡틴, 캡틴. 캡틴, come here. 네 던져주세요. 원 하나 둘 소이 너이 도석이. 오 좋다. 깊다. 오늘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좋다. 좋아 좋아. 요거 살짝 그냥 한번 네. 이렇게 원 둘 소이 다 소이. 조심 조심. Be careful. Thank you. Okay. Yeah, I love you. Thank you. My boyfriend. Okay, okay. 어디다 해야 되지? Captain here. 저희 나무 같은 거를 은신체 사용해서 애들이 사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스틱? 어, 여기 사오이 구멍에. Okay. There, please. You 하나. You 던질 때 you when you throw. Captain. Translation please. When you throw. 플라이아가 돼. 플라이아가 돼. Yes. One, two, three. 오. 어 좋아 좋아. 오, 이 정도 됐어 됐어. 여러, okay, very good, very good. 여러분 이거 개밥입니다 개밥. 자 여러분 여기. 와 이게. 근데 여기 비쳐 보이는 게 그 실제로 전기뱀장어 다 크면 이 정도만 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실제 보이냐? 여기. 네 저쪽은 어차피 얕아 보이고. 여러분 비교해 어디야? 오 굿. 살짝만 들어가서 해요 그냥. 예. 네. 광님 전기뱀장어 나와서 몸에 올라탄다. 라야 가래.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제 저녁 먹고 와서 야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 캡틴께서 저희한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잡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통발로 컨텐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많이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통발을 처음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느낌상 이 통발 자체를 처음 보신 것 같고 보통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업할 때 그냥 페트병에 그 그물을 걸어서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걸 조금 조그맣게 해서 되게 여러 개를 해놔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어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날이 밝았습니다. 원래 어젯밤에 하려다가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빵 터뜨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반이고요 대략적으로 거의 한 하루 정도 그냥 통째로 뒀기 때문에 뭐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실제로 전기뱀장어가 살아가는 곳이어서 저는 계속 전기뱀장어 일렉트리 1, 일렉트리 2 하고 있는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전기뱀장어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오니까 생물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 아니요. 전부는 구독 취소하세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전기뱀장어 자연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캡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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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이킹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아쉽고 뭔가 여기 더 있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뭐 다음에도 뭐 아마 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뭐 대형 갑축류를 이번에 못 잡아가지고 뭐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도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 멋있다. 기대된다. 저희 저기 안쪽 거부터 할까요? 왕님 큰일 났어요. 왜? 어 뭐야? 노출돼 있어. 아 물이 낮아졌네. 젠장. 아. 라기 조심해. 라기 조심해. 내 손 잡아봐. 안 돼. 이거 풀기 컨텐츠? 아 위로 잡읍시다. 아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제발. 오, 있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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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오, 한번 꺼내볼까요? 다행이다. 예. 아, 냄새. 아, 씨. 오. 어, 뭐야? 오. 아, 맥이다. 맥이죠. 저번에 잡았던. 와, 여러분 지금 세 종류 나왔거든요. 한 마리씩 해서. 이거 가물치 같은 느낌인데? 우선 물 좀 담을게요. 네. 아, 왜 나간다? 불안한데? 어? 잡지 말까? 살짝만, 살짝만. 됐어. 오케이. 오, 이따가 이따가 어? 관찰하자 이거. 네, 두 번째 통발. 거들. 아, 이거 없죠? 여기 개밥이었거든요. 이거? 아, 뭐가 있기는 새우 아니야? 뭐 조그만 게 뛰긴 하거든요. 아, 또 다른 종류의 물고기 조그만 거 잡았습니다. 아, 있어요? 이게는? 있긴. 떨어졌어, 떨어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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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와, 여기 두 번째 통발에서는 이게 뭐냐? 약간 그, 아유 모르겠다. 하여튼 이뻐요. 얘 한 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우렁이. 여기 보면은 우렁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우렁이. 우선은 담아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통발은 이쪽이거든요. 제일 깊고 여기는 통발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깊어서 단지 기대가 조금 되는데요. 자, 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빠 지쳐. 지쳐로. 자, 가볼게요. 제발. 뭐야? 뭐야? 제발. 뭐야? 어, 없다. 오, 물방개. 어, 물방개 있어, 물방개. 아이참 여기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이거 누가 찢었는데 이거 누가 뜯고 갔어요 여러분.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 이거 둥그런 거 봐. 그러니까요, 둥그런 거 보고 봤을 때는 장어? 진짜 전기뱀 장어인가? 그런 거 같아요 저. 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 더 못 나갔네. 와, 진짜 구멍 있네. 이럴 수가 여러분. 와, 세 번째 통발에서는 여러분들 물방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얘는 들어갔다가 익사했나 보다. 아이고. 네, 우리나라 그냥 일반 물방개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고 사이즈도 비슷하네요. 크, 아마존에서도 물방개가 있구나. 아, 여러분들 지금 조화가 너무 좋지 않네요. 이게 빵님은 이번에 잡으면 많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가물치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보면은 너무 이쁘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은 이런 계곡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들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얘가 좀 크네요. 얘는 영락없는 가물치 같이 생겼어요. 와, 이거 진짜 얘도 키우면 되게 이쁘겠다. 그 냉장도 잘 먹을 것 같고 짜리몽땅하고 비늘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메기입니다. 얘네는 어떻게 유입이 돼서 여기서 사는 걸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거 같다. 리프피쉬 같다. 약간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버들붕어랑 닮았으면서도 낙엽이랑도 얼핏 보면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오, 실제로 진짜 여기 아가미 옆에 발색이 우리나라 그 버들붕어랑 진짜 흡사합니다. 빵님 이거 없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시장 가서 사 먹을래요. 여기서 잡힌 거니까 여기다 바로 방생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다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먹으면 야만인이요. 다 새끼들만 잡혔네. 그러니까. 근데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 메기는 이게 다 큰 거 같아요. 뭔가 저번에도 잡힌 메기랑 똑같거든요. 크기도 비슷해. 크기도 비슷해. 아, 먹을 걸. 아, 아. 여러분들, 아, 이번 통발은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까비까비입니다. 진짜. 첫 번째 했었던 그 알에 굉장히 얕은 그 습지에서 했던 통발이 처음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기한 게 여기가 훨씬 나올 것 같은 구조인데 안 나와가지고 더 신기해요. 와, 아마존은 여러분들 진짜 예측이 안 갑니다. 예측이. 아, 배고파. 전기뱀 장어. 아, 궁침 흘렸었는데.